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세가 나왔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? 내일 시장에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도 해보고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일 장 미리보기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사님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시장이 모처럼 만에 진짜 올랐네요. 상승이 나왔는데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내일도 이어질까? 네네. 이게 가장 큰 뭐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. 최근에 네네. 뭐 연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가 이러지를 못하니까요. 그렇죠. 약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꾸정물을 좀 뿌렸죠. 네.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왔었잖아요. 네.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. 굳이 지금 시기에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역시나 그 다음날부터 시장이 안 좋더라고요. 그렇죠. 제가 왜 서대 꾸정물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주말에 이제 공매도 금지시가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시장을 돌렸다라면은 이게 원천이 돼서 조금 힘을 더 받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아시겠지만 11월 2일 날 미국의 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면서 12월 2일 날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미 돌아선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이 반등을 이용해서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쇼커버링, 그러니까 환매수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단기에 들어오는, 말 그대로 단기에 들어오는 매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저는 제공을 했다라고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해소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었거든요. 근데 딱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일단 반등이 나왔다고 봅니다. 그래서 공매도 이슈 전에 제자리를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싶고, 근데 단지 좀 아쉬운 건 이제 속도가 이전보다 조금 느릴 가능성은 염두에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좀 봐요. 네.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서두에 제가 꾸정물 표현을 썼던 것들이고 이 공매도 금지 이슈를 해가지고 시장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생겨서 조금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이슈가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됐다고 좀 판단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. 무방해도 보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적 반등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 공매도 금지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되면은 그걸로 해서 주목받았던 섹터라든지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도리어 힘이 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제일 먼저 2차전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바이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마 바이오하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도리어 힘이 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모바일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반등으로 끝이 나고 최근에 나왔던 급등이 또 이제 반대로 급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 혹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변화들이니까 어찌 보면 밀물 썰물 같은 변화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스펙타클하게 좀 발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었던 이 대응이라 해야 될까요? 이런 부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네. 그리고 이제 관심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예상을 하실 겁니다. 2차 전지, 반도체 소부장, 그리고 로봇, 의료 AI 뭐 기존에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쪽으로 다시 한번 또 힘을 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과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또 네네. 흘러가게 될까요? 저희도 지켜보면서 일단은 공매도 금지 이슈 이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되고 다시 그냥 본연의 시장의 모멘텀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내일 시장에서 뭐 몇 가지 마지막에 섹터 네네.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은 또 집중적으로 볼 만한 섹터를 뭘 볼까요?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수학의 정석처럼 객관식의 답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2차전지. 2차전지요? 네. 지난주도 제가 2차전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. 조금 제가 요즘에 시가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네. 싶고 어쨌든 이제 2차전지 너무나 좀 당연하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주도했던 섹터가 아시겠지만 2차전지거든요. 그러면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오늘 딱 답이 나왔잖아요. 시장 돌아서니까 누가 대장 역할을 했습니까? 물론 반도체도 좋지만은 2차전지가 다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. 에코프로비엠이 9.6% 반등이 나왔고 에코프로가 5.9%, 코스피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 5.1%, 포스코홀딩스가 4.3% 이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
결국 이제 이 기술적 반동 국면에서는 대장은 2차 전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뭐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가 인도 쪽에서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뉴스는 보셔서 아실 거고, 그리고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죠. 엑슨모빌. 엑슨모빌이 이제 또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리튬 채굴 사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칸소주 485제곱킬로미터를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튬 채굴 사업을 진행할 건데 한 400만 톤 정도의 탄산 리튬이 이제 매장이 돼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뽑아내서 이제 2027년도까지 정제 리튬 생산을 할 거고요. 그래서 이 그 리튬 생산하기 이전에 세계 최대 리튬 정제 시설도 건설을 한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10월달 전기차 판매 동향도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1등이 이제 테슬라의 모델 Y 2,800대가 넘게 팔렸고요.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레이 EV 이게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. 1,300대 정도 팔렸는데 이게 9월달 대비해서 보게 되면 거의 폭발적으로 판매가 된 거거든요. 9월달이 55대 팔렸는데 10월달이 1,300대가 팔렸습니다. 거의 폭발적인 퍼센테이지거든요. 근데 결국 이제 이 모델 Y 그리고 레이 EV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가격입니다. 레이 EV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에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. 결국 이제 이 전기차 시장도 이제 가성비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들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반증을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뭐 2차전지 대장주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에 뭐 에코프루비엠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뭐 엑소모빌 말씀드렸지만은 엑소모빌 쪽에 보기에는 리튬을 보게 되면 대장주가 아시겠지만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탑 머티리얼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에코프로비엠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쪽을 보시는 게 승산이 좀 높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2차전지 시장이 반등할 때 또 가장 네. 먼저 올라오는 업종 섹터니까요.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네. 내일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뭘 보시나요? 네. 스맥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공작기에 관련돼 가지고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 게 네. 오늘 고가가 종가로 안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보통 고가가 종가로 끝이 나게 되면은 다음 날 개파락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렇죠. 보통 상한가가 아니면은 보통 개파락 출발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고가가 4,435원 정도고 종가가 4,420원인데 뭐 별로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가 종가로 끝이 나지 않은 게 좀 다행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뭐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 지속적으로 이제 9월 달 하락 시장 하락이 있었잖아요. 동반상 하락을 하다가 어쨌든 이제 3,700원에서 바닥을 잡고 오늘 대량 거래가 어쨌든 실려주게 되면서 20%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 상승의 힘이 어쨌든 내일까지는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이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고 싶고 일단 이슈도 있어요. 17일 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. 이게 이제 5월 16일 날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. 11월 17일 날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이슈를 해가지고 조금 미리 움직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로봇 지능형 로봇 관련된 법안 이런 이슈들도 한번 동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촉진법 때문에 실외 이동 로봇 사업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거리에 배달 로봇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보일 걸로 추측이 되는데 네.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보게 되면 아 이런 법이 시행이 돼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는데 이 재활용 전처리 공정이라고 합니다. 이제 방전 해체 이 부분에서도 이제 로봇 자동화 공정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슈도 약간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차 전지와 로봇이 같이 묻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표가하고 손절가만 좀 말씀드리면은 네.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드릴 때는 4,200원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4,800원으로 목표가 잡았는데 오늘 정도 상승이면 뭐 5,000원까지 한번 상승을 봐도 무방하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온 거는 4,800원을 좀 드렸는데 5,000원 부분까지 반등도 가능하다.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네. 손절가는 일단은 4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스맥 2차 전지와 로봇이 함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. 오늘의 힘을 내일까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
기대를 하는 전략이었습니다. 스맥까지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정태근 팀장, 정태근 이사님이죠. 죄송합니다. 정태근 이사와 함께 시장에 대한 네. 내일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네. 또 뵙겠습니다. 이사님. 중요하지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